네, 썬데이 기타 시작합니다. 바이너리! 이것도, 핫톤 회사 건데, 이게 핫톤이, 오씨, 여기 이것도 있네. 오, USB 잭이 있죠. 핫톤이, 각, 뭐 다, 그 시리즈마다, 박스가 다 다르고, 디자인도 다 다르고, 뭔가 다른 회사 같은 느낌이 있어요. 지금, 3주째 지금 핫톤을 하고 있는데, 다 다른 거 하는 느낌이잖아, 지금. 오, 믹스, AB, 피드백 타임 있고요. 글로벌. 이것도 거의 뭐, 멀티 느낌? 좀 그런 게 좀 있어요. 왜냐면 여기 안에 프리셋이 되게 많아요. 아마 얘 15개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와, 되게 예쁘네요. 에코, 핫톤, 뱅크가 있죠. 패칠테, 온오프. 플러스 마이너스로 아마 프리셋 올라갔다 아래 내려갔다 하는 것 같고, 익스프레스 페달 넣을 수 있고, 인풋, 아웃풋, 네, 스테레오네요. 여기 9V USB 아까 거 사용하시면 되고요. 아, 이거 너무 이런 거 진짜 좋은 것 같아. 되게 튼튼하면서 잘 만들었다니까 얘네가. 320g. 아주 좋아요. 이 정도 무게면은 페달보드에 그냥 올려놔도 상관없죠. 가격도 좀 착하니까. 네네. 자,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. 잠시만요. 네, 안녕하세요. 썬데이 타임의 송지아입니다. 네,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기타리스트 송지아님의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. 아, 이 기네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십니까. 아, 근데 지금 너무 제가 순간 느낀 건데 너무 네. 여름과 겨울 아니에요? 아니, 겨울에도 반팔 입는 거 알고 있었지만 네. 제가 너무 껴입었나요, 오늘? 네. 뭐, 그래도 뭐 좀 이따 좀 열받으시면 아, 하나씩 벗으시죠. 예. 맞습니다. 열이 받지 않아야 될 텐데. 네, 오늘 함께 볼 기어는요. 네. 핫톤! 처음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에코예요, 에코. 야. 얘가 핫톤 지금 바이너리 시리즈로 나온 이제 기어인데 페달인데 에코라고 딱 하면 그 에코가 그 에코 스펠링은 아닌데 네, EKO 이렇게 써있죠. 그렇죠. 네. 되게 직관적으로 그냥 네, 에코 소리 나는 대로 써 적인 것 같죠. 네. 네. 그래서 얘는 에코 사운드 딜레이 뭐 에코 사운드 네. 네, 그 사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소형 멀티 뭐 그냥 미니멀스러운 미니멀리즘 네, 미니멀리즘한 멀티 딜레이 뭐 그런 느낌 이런 생각하시면 하시고 이제 보시면 편할 것 같고요. 네. 아까 전에 프리뷰 때 찍었던 게 뒤에 이제 단자들 같은 거가 있는데 익스프레션 페달 당연히 연결이 가능하고요. 그럼요. 네. 아웃풋 인풋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인풋도 Y 잭으로 또 연결해서 다른 악기도 네네네. 연결 가능하다고 여기 써져 있긴 해요. 그리고 아웃풋이 두 개 스테레오로 빠지게 되게끔 이제 되어 있죠. 그냥 간단하고 있을 거 다 있는 네. 네, 그런 단자들입니다. 그리고 USB 단자가 있는데 요즘 컴퓨터랑 또 빼놓을 수가 없죠. 없죠. 네. 컴퓨터에 연결을 했을 때 펌웨어 업데이트나 아니면 뭐 사운드 같은 걸 다운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사운드 메이킹 할 때 되게 톤 메이킹에 유용한 그런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어요. 그래서 거기서 조절하시면 훨씬 더 좀 디테일한 사운드 톤 메이킹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. 자, 한번 사운드를 들어볼게요. 우선은 얘 보시면 지금 A1이라고 돼 있어요. 네. 오른쪽 푸 스위치를 누르면요. 네. 올라간다. 다섯 개까지 있어요. A5까지. 아, 누르면 또 1? 네네네. 그리고 이게 채널이 두 개가 있어요. A 채널하고 B 채널이 있을 때 두 개 같이 누르면 B 채널로 바뀌고 1, 얘도 다섯 개. 네, 프리셋 다섯 개 있죠. 그러니까 총 10개 프리셋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뱅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네. 되고요. 그리고 여기에 각각 다시 A로 가볼게요. 네. 이 A에 각각 또 잠깐만요. 예. A에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주시면 네. 에 한 1번, 2번, 3번, 4번, 5번, 6번, 7번, 8번, 9번, 17번까지. 네. 우와. 사운드가 다 들어 있어요. 아, 뱅크 하나마다? 네, 네, 네. 17개. 네, 17개. 엄청 많네요, 그럼. 네.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는 사운드 그냥 그 프리셋에 그냥 저장해 놓으시고 하시면 돼요.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세이브 누르면 이제 저장이 되겠죠? 저장이 네. 되고요. 네.
네, 그렇게 해서 저장해서 쓰시면 되고요.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제 위 왔다 갔다 거리는 거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냥 간단하게 우리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. 우와, 이 뭐야? 나오고 있었어요. 오. 그죠? 오, 그 타임 돌리니까. 어, 타임 돌려. 어, 전형적인 저 네. 딜레이네요. 노브는요 예. 디테일한 사운드 메이킹이 가능하거든요. 돌려보면은 여기 이름이 있어요. A는요 뎁스. 예. 네, 뎁스가 적용이 되고요. 네. B는요 지금 레이트가 적용이 되네요. 여기 피드백이 그냥 따로 나와 있고 A B가 역할이 좀 완전히 달라. 네. 그래서 지금 이걸 돌리면은 네. 우리가 바꿀 수 있지만 네. 이미 여기 3번에 네. 여기에 메모 에코라고 돼 있어요. 아, 이 프리셋 값은 이미 여기 프리뷰 여기 보이죠? 어, 고정돼 있네요. 어, 이 94로 이거는 저장이 되어 있는 애다. 아.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값을 바꿔도 갔다 왔을 땐 94로 돼 있을 거다. 네. 우리가 바꾼 값을 이걸로 하고 싶으면 세이브를 시켜라라는 뜻이에요. 아. 그러니까 원래 값이 여기 밑에 계속 나와요. 이 뱅크 이 채널의 원래 값이 거기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 깎을 거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거 되게 편하네요. 보이니까. 네, 여기 조그만 창에 별 정보가 다 뜨는군요. 이거 너무 편한 것 같은데. 그리고 이 작은데 시인성이 너무 좋아요. 잘 보여. 진짜 잘 보여. 저 여기서도 보여요, 진짜. 옆으로 봐도 각도에 상관없이 네. 빛 반사 이런 거 없이 네. 너무 잘 보이니까 진짜 잘 만들었네. 아, 좋다. 하네요. 다른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? 네. 4번이야 이거는. 900 에코. 이거는 999 에코. 얘는 퓨어 에코. 에코 소리가 더 커. 이거는 웜. 아, 웜. 따뜻하네. 이건 테이프 에코네요. 오, 이 소리 너무 좋다. 오, 좋아요. 사운드 너무 좋네. 그리고는 튜브 에코. 어, 이거 좋다. 그리고 이거는 빈트 에코. 빈시트 없냐? 예. 아, 그건 좀 비슷하네. 네, 이건 듀얼 에코. 오, 듀얼. 두 개 걸렸네요, 에코가. 와, 좋다, 이거. 오! 자, 이거는 핑퐁 에코 같은데? 그렇죠. 핑이라고 써져 있네요. 이건 SWP, 수압 신호. 약간 와우 살짝 네, 걸린 네. 그런 에코. 트레몰로? 트레몰로. 오, 이 좋다. 이것도 좋다. 오, 트레몰로 딜레이네. 이거는 로우파이. 구식에 되게 지금 저 테이프가 다 닳아서 좋다. 예. 그리고 얘는 링이라고 써져 있어요. 링 모듈레이터 소리인가 봐요. 살짝 뜯기죠. 오, 그거 많이 해봐.
드림, 드림 에코. 얘는 88. 오. 아, 80, 80. 오. 오. 네. 네. 에코 사운드 전반적으로 너무 훌륭해요. 어. 더 좋네. 오, 이거 사운드가 너무 메이킹 잘 돼 있게 나왔고. 네. 지금 우선은 뭔가 EQ랑 컴보 뭔가 이펙팅이 되어서 이제 들어가 네. 있는 느낌이 좀 네. 너무 많아가지고 네. 오 되게 좋네요. 오, 진짜 좋다 이거. 전체적으로 부드럽네요. 네, 네 부드럽고.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이거 두 개 버튼 네. 알아봤고요. 네. 이 글로벌이란 버튼인데 이거 글로벌 네. 세팅이겠죠. 그렇겠죠. 들어가시면요. 네. 한번 쳐보실래요? 네, 오케이. 네. 글로벌 세팅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모드가 모노인지 스테레오인지 아, 그거 네 인풋 모드 전체적인 걸 다 권장하는 거군요. 네네 하고 그리고 또 한 번 눌러주시면 얘가 맥스 딜레이 타임을 네. 지정할 수 있어요. 오. 딜레이 타임을 맥스 딜레이 타임이 지금 4000ms로 돼 있는데 네. 얘가 1000ms가 맥스로 할 수, 하나 저, 아 그러면 4배 잘라 짧아지겠죠?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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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바뀌고 있어, 그렇지? 자, 이렇게 됐고요. 또 한 번 하면요, 익스프레션 페달 타겟 타임이 나와요. 아, 익스프레션 페달 눌렀을 때 몇 몇까지 갈 거냐? 네. 그러니까 타겟 했을 때 익스프레션 페달을 피드백에다 줄 수도 있고, 타임에다 줄 수도 있고, 믹스에다 줄 수도 있고, AB 그 디테일한 네. 할 수 있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. 믹스에다 보통 타임에다 주죠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하고요. 네. 또 한 번 누르면은 익스프레션 레인지 미니멈. 아, 0으로 0으로 한번 할 거고. 그리고 여기에 맥시멈도 있어요. 100으로 돼 있고. 0부터 100까지. 0부터 100까지겠죠, 그렇죠, 보통. 그렇죠. 네, 보통. 그렇게 하고 그리고 트레일 오프랑 온이 있어요. 이거는 뒤에 이제 얘를 온오프 시켰을 때 뒤에 여음이 나올 거냐 바로 끊길 거냐 그렇죠 네. 우리는 나오는 걸로 네, 온으로 나오는 해볼게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세팅이 다 끝난 거예요 오. 기다리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쓰시면 되겠네요 뭐 움직이지 이게... 마시고 네, 그냥 쓰시면 되고 좀 짧으면 탭템포로 조정하고 맞아요 여기에 탭템포가 있어요 꼭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잠깐만요 네. 꾹 누르고 있으면 네 됐어요 네. 탭템포로 조절하셨어요 네. 네. 그냥 따로 뭐 딜레이 타임 같은 경우는 탭으로 예. 하시면 제가 네. 쉽게 되니까 이렇게 네.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오, 얘 사운드 부드러워서 되게 부드러워서. 그리고 우리 그러면은 그 레드락에 좀 걸어가지고. 네, 걸어갖고 좀 디스토션한. 소리 이쁘죠? 웜이야 웜 이게 테이프 이거 참 좋네요 진짜 예쁘네요 네.
안 뭉겨져. 테일이 안 뭉겨져갖고 그러니까. 너무 좋아요. 이게 되게 살아있고 원음 네. 손실에 최대한 그러니까 뒤에 있는 그 딜레이들의 개성을 좀 살리려고 네.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아요. 네. 오, 사운드가 되게 좋네요. 얘 되게 잘 만들었다. 이 가격이요 16만 5천 원이에요. 그러니까 막 그 요즘에도 딜레이 이렇게 막 상자깡만한 거 크게 막 이렇게 아서 막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. 네. 네. 지금 제 옆에도 있긴 한데 비지트의 기타리스트. 네. 그래서 막 딜레이 막 찾아서 헤매고 막 그랬었는데 네. 와 이거 아 이걸 헤매 여기서 헤매지면 딱 엄한 데 가서 헤매. 아, 생각을 못했어. 그러네. 이거 사운드 진짜 좋네요. 아 이거 좋잖아요. 지금 반 볼륨이에요. 그러니까 좀 좀 덜 떨어진 소리인데도 그렇지 그렇지 딜레이 소리가 좋아. 딜레이 소리가 아유 너무 좋아. 와 빠지도 않고 야. 아, 너무 좋네요. 그래서 뭐 딜레이나 뭐 에코 사운드 아니면 예. 좀 뭐 이런 사운드들 필요하시면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뭔가 전문적이면서도 그리고 집에서 내가 사운드를 우선은 예. 그 업데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디테일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네요. 이게 보통 이렇게 원래 있었던 뭐 옛날 뭐 옛날 딜레이를 복각했대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거 그냥 핫톤이라는 그냥 얘네 자체 그냥 자체 브랜드입니다. 예. 맞아요, 맞아요. 예. 그래서 그리고 뭐 이제 뭐 딜레이 레인지도 예. 되게 풍성하게 변환도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딜레이를 예. 조작을 해서 맞출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. 1초에서 4초까지라면 거의 다 된다는 얘기죠. 그렇지, 예. 그렇지. 그것도 예. 맥스 레인지니까요. 맥스 레인지 네. 4초면 뭐 와 장난 아니네요. 예. 자 그러면은 한 줄 평 주시죠. 예. 네. 핫 딜레이 드리겠습니다. 핫 딜레이. 핫 딜레이. 예. 핫 딜레이. 네. 딜레이의 잔향처럼 사라져 버려라 코로나야. 좋다. 뭐야, 뭐 밑도 끝도 없는데. 이거 코로나가 기승인데. 네. 아, 네. 예. 지금 진짜 딜레이 잔향처럼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딜레이가 워낙 좋으니까 그 뭐 별다른 한 줄 평이 생각이 잘 안 나요. 네. 예. 그냥 에라이 예. 딜레이처럼 사라져버려라 코로나야 예. 오 이렇게 삼행시로 예. 이렇게 가보겠습니다. 네. 진짜 자, 좋네요. 점수 주시죠. 점수 드리 이거는 가격 우선은 목유천이가 성능비도 기가 막혀요. 우선 목유천이가 좋아했어. 예. 그러면 네, 핫톤이 좀 미니 페달에 네, 원조래요. 그래서 미니보드 꾸미실 때 좀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얘는 이번에 그 뭐야 바이너리 시리즈로 이렇게 네 개가 나온 건데 이거 너무 귀여운데 이것도. 그래도 얘네들 중에서 이게 제일 큰 거에 속하잖아요. 그렇죠, 이게 큰 편이에요. 가격도 좀 있는 편이고 잘 맞는 거예요. 아씨 어떡하지? 오케이. 예, 몇 대 몇? 9.0. 9.0. 와, 딜레이 9.0이라니. 이건 딜레이 와 고득점이죠? 예, 고득점입니다. 네. 자, 오늘 에코 예. 함께 해봤고요. 바이너리 시리즈 우리 핫톤 예. 지금 뒤에 또 나올 건데 예. 여러분들 좀 자세히 지켜봐... 관심 있게 보시면 아주 좋은 거 건지실 것 같습니다. 그러면 핫톤 페달보드가 좀 꾸려질 만한 예. 그런 사양들이라 가지고 예. 네, 여러분들 좀 재밌으실 것 같아요. 예. 그러면 다음 주에 더 멋진 기회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. 안녕!